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영향인데요. 하지만 비대면 설명회는 제약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준 기자입니다. 지적 재조사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됐습니다. 홍천군이 내년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주민설명회가 온라인 설명회로 바뀐 겁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영상을 시청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지적 재조사 대상인 500여 가정에 영상 시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돼 충분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아셔야지만 그 다음에 문의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온라인이나 각종 이제 뭐 공문이나 지면을 통해서도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축제 활성화 계획이나 소규모 도로 공사에 대한 설명회 등을 온라인으로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 설명회의 경우 충분한 사업 설명이 힘들고 주민 의견 취합에도 대면 설명회보다 제약이 큽니다. 그래도 설명회라면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비대면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처럼 대면 설명회를 열면서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같은 설명회를 참석 대상만 달리해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겁니다. 디지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원스톱으로 뭐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원스톱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양한 장소에서 설명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